맞습니다. 자, 똑바로. 자,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자, 미경언니부터 한번 해보세요. 똑바로. 네, 똑바로 루루스 많이 마냐 매우 상한 먼저 pertama-tama 모두 semua seluruhnya mod tidak Bisa. mucok mod tidak bisa mucok sangat diri miri di awal also telah sudah lalu tidak terlalu pali dengan cepat sero yang baru soro saling aka barusan ama mungkin aju sangat ajik belum an tidak yakan agak 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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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pat Oh, segera lekas oso. mas onjena kapanpun olmana berapa lama berapa banyak opsi opsi tanpa yolsimi dengan giat ore dengan sangat lama dengan waktu yang lama w kenapa w nya ngamion karena uson uson pertama-tama Pertama-tama, terlebih dahulu. pertama-tama lebih dahulu itaga nanti ilcik lebih awal caju sering cal baik dengan baik. Kerocok. 자,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 그 숙제, 선생님이 숙제 내준 거랑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요. 네. 그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숙제 내줬죠? 그죠? 뭐, 금방. 그 다음에 방금.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한 단어들이 많은데, 일단은 똑바로부터 봅시다. 똑바로. 똑바로는 뭐, 스트레이트.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버뚤. 이란 뜻도 있어요. 버나르란 뜻도 있고. 똑바로 하세요. 알겠죠? 똑바로 말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똑바로 말하세요. Jelaskan dengan Seperti benar. dengan, 그렇죠, 버나르, 등한 주주로. 그래서 똑바로란 말도 쓸수 있어. 알겠죠? 이렇게 똑바로란, 이렇게 방향 표시도 되지만. 자, 그 다음에 뭐, 특히 이제 바로 같은 경우도, 바로. 바로, 금방, 방금, 그 다음에 벌써, 이런 것들도 인도네시아 말에는 좀 비슷비슷한 말들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 한번 숙제한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지현 씨가 먼저 한번 숙제한 거, 연구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네, 숙제는 곧 타고 방금 하고 금방 오니죠, 맞아요? 곧 방 바로 사자. 곧 segera. 그리고 또 손, 방금 sebelum, 바로 사자, 방금 바로 사자, 금방, akan, tapi dalam waktu yang singkat, tapi dalam waktu yang singkat. 금방 자, 왜 그래요. 벌써는 뭐예요, 그러면? 벌써 수다 terjadi tiba-tiba sudah terjadi 바로. baru segera 모스그라가 곧하고 바로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요?
바로는 같아요? 아니에요? 자,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진짜. 이거는 한국 사람들도 어려워요. 자, 크리스타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방금 바로 샀죠. 바로 사자. 그 다음에. 금방 스크럼 스크럼 굿 굿 itu kayak lebih seg good sama baru bedanya good itu lebih segera gimana Lebih sih segera. lebih segera daripada b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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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era bolso sudah terjadi sudah ya sudah Baru, banggem. ah banggem baru saja Baru. segera 쓰거라. 그래요. 자, 그럼 마틸다는요. 곧 수습을 응? 금방 마틸더. itu segera Oh. kembang itu segera panggung baru saja바로는 뭐예요? 바로 바로 누가 segera 벌써. 따라 방송 벌써 제가 들었지 비슷해요, 아무튼. 미경언니는요? 곧 segera tapi belum tahu kapan akan kapan paro segera langsung saat itu juga panggem baru saja ya sudah terjadi kembang kembang akan dalam waktu yang singkat 그리고 벌써는 sudah terjadi, baru saja terjadi. 그래요. 어렵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볼 테니까 뭐가 들어가면 되는지 한번 써보세요. 자, 언제 와요? 언제 와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갈 거예요. 알겠죠? 이거 언제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요? 블라블라블라블라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언제의 친구가 갔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갔어요. 자, 언제 그다음에 언제 친구가 도착했어요? 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도착했어요.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번 써봅시다,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언제 와요? 괜찮아요.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자. 곧갈 거예요. 자, 미경원이 곧. 또. 금방. 금방. 또. 금방. 금방. 곧하고 금방하고. 그 다음. 자, 이거 언제 먹으면 돼요? 바로 먹으면 바로. 돼요. 바로. 좋아요. 바로. 그 다음에 또 언제 친구가 갔어요? 방금 갔어요. 방금 갔어요. 방금 갔어요.
그 다음에 친구가 언제 도착했어요? 아, 친구가 도착했어요? 왜? 벌써 벌써? 도착했어요? 아, 벌써. 방금도 방금. 도착했어요. 자, 그래요. 좋아요. 자, 언제 와요? 언제 와요? 곧갈 거예요. 알겠죠? 금방보다 곧이 더 좋아요. 언제 와요? 곧갈 거예요. 여기서 곧은 이제, 곧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짓밭. 알겠죠? 아와, 랑숭. 그런 느낌으로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방도 쓸 수는 있어요. 금방 갈 거예요. 네, 근데 곧이 더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곧은, 아까랑 같이 쓰면 좋다. 자, 이거 언제 먹으면 돼요? 바로, 맞아요, 바로. 여기서 이 바로란 말은 랑숭이랑 더 가까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스카랑이란 말로도 쓸수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먹으면 돼요. 알겠죠? 언제 친구가 갔어요? 방금 갔어요. 아, 방금 갔어요. 친구가 도착했어요? 네, 벌써 도착했어요. 벌써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도착했어요? 방금 도착했어요. 알겠죠? 여기서 벌써란 말은 이제 떨라. 떨라의 느낌으로 인도네시아 말에서 쓸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곳이란 말은 아깐이란 말이랑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바로란 말은 랑숭이란 말 그런 느낌, 스카랑이라는 느낌으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방금이란 말은 과거형 람바오하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벌써 지금 방금이란 말은 인도네시아 말의 수다 떨라 하는 그 느낌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벌써 방금 지금이란 말이랑 같이 쓸수 있어요. 근데 벌써란 말은 그러니까는 머느가스깐 양수다 떨어자리 할때 벌써. 예를 들면 벌써 도착했어요. 벌써 도착했어요. 지금 도착했어요. 방금 도착했어요. 금방 도착했어요. 금방은 의문문에서는 못 쓰고 까따따네에서 이상하고. 자, 벌써 도착했어요는 뭐냐면 벌써 왔어요. 굉장히 빨리 왔네요. 그 느낌에. 그러니까 지금 도착했어요는 어스카랑 바로 사자 답당 그 말이고, 방금 도착했어요. 근데 이 방금이란 말은 의문문이랑 같이 못 쓰고 이렇게. 아, 예를 들어서 지금 도착했어요. 네, 지금 도착했어요. 방금 도착했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려워요, 그죠? 어때요? 네, 어려워요. 일단은 이 느낌으로 아무튼 이 차이점들에 대해서는 일단 알아두고 나중에 또 우리 문제 풀면서 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아무튼 한국말은 참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어려워. 다 인도네시아 말로는 그냥 바로 사자만 해도 되는데, 한국말에는 아주 더좀 디테일해서 좀 어려워요. 자, 다음 지현 씨가 한번 해보세요. 잘못부터. 잘못, kesalahan, 전혀, tidak sama sekali, 정말, sangat, cuyungi, tenang, cum, mohon, juro, secara keseluruhan, cikcok, secara langsung, cam, sangat, chonchoni, dengan perlahan, tepyori, khususnya, teki, khususnya, hajiman, tetapi, hamke, bersama-sama, hangsang, selalu. 그렇죠. 뭐 여기서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게 잘못이에요, 잘못.
잘못. 자, 제가 잘못했어요.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달라요? 잘못은 membuat kesalahan, 잘 못하겠어요. Tidak terlalu bisa. 그렇죠. 그래서 여기 스페이스가 있는 거 없는 거그 차이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크살라 아니고 이거는 삐딱떠러랄루 비사 잘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할때잘 못하겠어요 쓰면 됩니다. 지현 씨 감기 걸렸나요? 코가 좀 맹맹한 것 네, 감기 걸렸어요. 같아요. 그래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감기. 어떻게 하다가 감기 걸렸어요? 다시 독재에 도착했을 때 감기 걸렸어요. 아, 족자에서 족자에 와가지고. 네. 그래요. 자, 다음 크리스타운님. 자, 관용사 대명사. 자, 관용사 대명사. 이게 뭘까요? 관용사 대명사. 까타칸티? 아, 까타칸티 대명사. 까타칸티 덤바? 까타칸티 대명사. 관용사가 뭐예요? 관용사. 이게 까타칸티 어랑. 인도네시아 말에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관용사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니 이뚜 그런 말이에요. 이니 이뚜 시뚜 사나 이게 관용사. 알겠죠? 인도네시아 말로는 뻐 왔다스라 그러는데 쓰나 모르겠네. 쓰나요? 인도네시아 말에 뻐 왔다스라는 말? 아니에요, 보아다스. 그쵸? 자, 이거는 쓰지는 않아요, 그죠? 선생님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대명사 까타칸띠 이것만 알아봐도 돼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디사나 그 이또 그거 양 이또 그것 양 이또 그곳 tempat itu, 그런 ini apa ya?그런 거예요, Seperti그런. itu. Kerocok. Seperti itu. Kebun orang itu. Kecuk. Posisi itu. Eh, sisi itu. Nah, saya. Eh, aku. No, kamu. Ne, empat. Nece keempat, nugu siapa, daren lain, angsin Anda, du dua, dulce kedua, miot berapa, moden semua, musun apa, muot apa, mo apa. Saya baru saya tiga saya C ketiga kamu apapun yap sekitar one yang mana. 그래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뭐 거기는 뭐 거기 시뚜 그쵸? 그 다음에 그곳 또 시뚜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곳에서 같은 말인데 자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선생님도 처음에 인도네시아어 배울 때 이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자 인도네시아 말에는 시니가 있고 그죠? 여기다가 쓰면서 해줄게. 편하게. 자, 시니, 시뚜. 그 다음에 사나.
이게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말에는 자 신이는 한국말로는 이곳 여기 시또는 그곳 거기예요. 사나 저곳 저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문제는 이 그곳이에요. 그곳. 한국말에는 여기에 그곳이 하나 더 있어. 그곳. 자, 예를 들면, 저 한국에 가요. 한국에 갈 거예요. 그쵸? 사야, 아깐, 버럭이, 그, 고래야. 그래요. 블라블라에 가면 뭐할 거예요? 오키뚜, 그쵸? 깔라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버르기, 깔라우, 버르기, 그, 블라블라블라. 마우, 아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 거기? 거기에 가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에는 뭐가 들어가요? 사나. 그렇죠, 사나가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는 한국말에, 인도네시아 말에 사나는 한국말에 저거 저기에다가 그것도. 그러니까는 그곳은 한국말의 그곳은 시도도 되고 산화도 돼. 자, 어떻게 다를까? 자, 그러면 자, 시도 봅시다. 시도. 넌 거기에 있어. 내가 거기로 갈게. 또는 뭐 그리로 갈게.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인도네시아 말로. 까무 아다 디 디사나 디 디시또 디사나. 시도 아쿠 아깐 그 사나시또. 사나예요, 시또예요? 시뚜가 맞아요. 시뚜 원래 인도네시아 말에 시뚜가 맞아요. 사나 그 시뚜는 시뚜는 가까워요. 사나도 사나는 쓰죠. 인도네시아 멀어요. 말에는 사나를 더 좋아해요. 사실은 그죠? 무조건 인도네시아 말에는 네. 사나인데 아무튼 여기 시뚜 여기서 아다 디 시뚜 거기에 있어. 아까 아까 그 시뚜 사나 요. 자, 그러면은, 자, 오케이. 자, 산화를 합시다. 아무튼 뭐, 산화를 많이 쓰니까. 시도는 거의 안 써요. 선생님이 봤을 때. 자, 어떻게 달라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마틸다 한번 얘기해 볼래? 응? 마틸다? 네? 마틸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perbedaannya atau gimana? Perbedaannya. 왜 여기는 왜 저기라고 안 쓰고 거기라고 쓰냐 이 말이에요. 말해볼 사람. 자, 한국말에는 자 여기, 그죠? 여기, 그 다음에 거기. 그쵸?
그 다음에 저기. 그 다음에 거기가 또 있어요. 여기 거기하고 여기에 거기가 어떻게 달라요? 인도네시아 말에는 사나. 미경 언니. 야, 모르겠어. 자, 일단 여기면 나랑 가까운 곳이 여기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면은 이제 상대방하고 가까운 곳이 거기고, 저기는 나한테도 멀고, 상대방에서 먼 상대방도 곳이 저기잖아. 그쵸? 그럼 여기 있는 거기는 뭘까요? 여기 있는 코리아처럼, 한국처럼. 먼 곳. 먼 멀어서 안 보이는 곳. yang tidak terlihat 그렇죠. 멀어서 안 보이는 곳이 또 거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멀어서. 그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거기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가까운 곳에서도 거기를 쓰지만,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서도 거기를 써요. 알겠죠?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 헷갈리기 쉬우니까, 아무튼, 가까운 곳에서도 거기를 쓰지만,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도 거기를 쓴다. 라고 하는 사실,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분, 다 알죠, 그죠? 불리아우 하면 되고, 그쪽, 뭐, 스볼라, 시뚜. 알겠죠? 스볼라, 시뚜. 그 다음에 그쪽이란 말은 안다라고 하는 말도 써요, 안다. 양, 번뚝, 띠닥, 솥밥. 그쪽. 그쪽이 먼저 그랬잖아요. 와, 아니, 왜 화를 내요? 어머나? 뭐. 그쪽이 먼저 화를 냈잖아요. 할때 그쪽. 알겠죠? 이거는 굉장히 싫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알겠죠? 싫은 사람. 싫은 사람한테. 나 당신 너무 싫어. 아우, 나 그쪽 싫어요. 할때 그쪽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려운 거는 없고. 자, 봅시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에서? 자, 없으면? 자, 미경 언니, 어디? 아, 참, 여기 중요한 거 빠뜨려 먹었다. 무슨, 무엇, 뭐. 어떻게 달라요? 자, 말해볼 사람. 무슨 jenis apa?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블라블라 음식을 좋아해요?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무엇 음식을 좋아해요? 물건 뭐, 무슨 어떤 거? 물건 무슨 그쵸, 물건 여기서 예를 무슨, 그쵸, 무슨. 무슨 무슨 그 무슨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땡땡, 좋아해요? 뭘 그쵸, 뭐? 뭐 좋아해요. 어떻게 달라요? 무슨 untuk kata benda? 좋아요. 자, 무슨 아빠 양. 그쵸? 맛가는 아빠 양. 까무 축가이. 그쵸? 무슨은 아빠야. 무엇은 아빠예요, 아빠.
그 다음에 뭐는 무엇하고 뭐하고 같아요? 뭐. 알겠죠? 그러니까는 뭐 좋아해요 하고 무엇을 좋아해 하고 같아요. 무엇을 뭘뭐 같은 말이에요. 무엇을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같은 말. 알겠죠? 똑같이 아빠. 까무숙가 아빠. 어렵나요?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우리 옛날에 배웠어요. 옛날에 네. 그때 배웠는데 오래돼가지고 아마 기억이 안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아빠야? 뭐하고 뭐는 같은 아빠다. 그다음 자 다음 어디부터? 자 지현 씨. 어디, di mana, 어떤, yang apa, yogi, di sini, yoro, beberapa, yorobun, kalian, hadirin, semuanya, uri, kita, kami, i, ini, igo, yang ini, igot, tuh yang ini, ikut tempat ini, Ke sini 이런. 그죠? di sini tempat ini di sini Iroh bahasa Indonesia Sportini. seperti ini Ibun orang ini yang sopan Cuk sebelah sini cari diri sendiri Oh saya coba yang itu cobot yang itu cogot di sana cogi sana cobun orang itu cocok sebelah sana joe kami john semuanya cot pertama cot c yang pertama han satu 그쵸. 하나는 하는 이제 하나의 손말이죠, 그죠? 하나의 손말이고. 그다음 저희, 네. 저희, 이니 저희 존도 호노라티프, 호노리 호노리픽, 알겠죠? 저희가 할 때, 그래서 우리가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우리 배다 속반한 말이 저희예요, 저희. 그다음에 어디 갔냐? 자, 어떤은 양, 스포르티. 아빠, 그쵸? 양 바게이마나. 그래서,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어느 음식을 좋아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지현 씨. 지현 씨는 뭐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면을 좋아해요. 면을 좋아해요. 네. 그러면 지현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마시는 것. 뭐 예를 들면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매운 것, 매운 매운 음식을 음식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럼 지현 씨는 어느 음식을 좋아해요? 어느 인도네시아 음식? 짜장면하고 우동 짜장면하고 짬뽕 중에서 어느 짜장면, 음식을 좋아해요? 짬뽕? 짬뽕을 짬뽕을 더 좋아.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무슨은 아빠 양, 어느는 스퍼르 야, 아빠 양 아, 스퍼르티 아빠 양 스퍼르티 아빠 어느는 양 많아. 면밀히 사서 또 그렇죠. 깔라다 빌리한냐 밖에 어느. 네. 근데 한국말에서는 거의 그냥 같이 써요. 같이 사요.
뭐 사람마다 다 같이 쓰기도 하고 그래요. 뭐 짜장면하고 짬뽕 중에서 뭐 어떤 음식 좋아해요? 오케이 볼래?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볼래? 알겠죠? 다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해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 수사 안가 자 그리스더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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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mahen 40, man 10.000, bek 100, sa 4, sa 40, sam 3, sam 30, soren 30, set 3, swin 50, sumul 20, sip 10, ahob 9, ahen 90, yodol 8, yoden 80, yosot 6, yol 10, yosun 예순 예순 60, 55, 50, 50, 6, 6, 60, 60, 2, 2. 그렇죠. 자, 다음 마틸다. 20, 20, 14, 17, 17, 17, 17, 3, 3, 7, 7, 70, 90, 8, 8, 80, 90, 14. 그렇죠.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탄사하고 접미사. 자, 미경 언니. 그래, 야, 랄루, 글쎄요, 알라, 네, 네, 야, 님, 아, 루, 어머, 여보세요, 할로, 예, 야, 와, 와, 와우, 예, 예, 차, 자, 자, 자 뭐예요? 자자, 자자, 좀, 스키판? 아, 그렇죠. 한국말을 잘하려면 이거 이런 거로 잘하면 아주 한국말 잘할 수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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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생님이 많이 쓰죠, 그죠? 자, 네. 네. 나 인도네시아 말에 나 할 때 그 다음에 네. 그래 그래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 네. 그래 그래 달라 네. 어떻게 달라 그래 마이클라 달라 응 알았어 그쵸 그래 네. 그건 뭐예요? 그래. 오케이. 수다. 수다. 바함. 따라해보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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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이 그래란 말.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에서 제일 재미있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 그래? 그래. 할 때 이 말. 그래. 유튜브에 네, 보면 한국말 잘하는 미국 사람이 이거 올려놓은 거 있어요. 한국말 배우면서 재미있었던 거 이렇게. 다음에 선생님 한번 보내줄게요. 그 다음에 글쎄요도. 글쎄요. 할 때 글쎄요. 그 다음에 뭐 네 하고 예하고는 같은 말이고 응은 반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어머 어머 이게 또 달라요. 어머 어머 느낌이 달라요. 어머 어머 또 느낌이 달라요. 어머 어때? 어머 다 뜻이 달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자만 쓸 수 있죠. 남자도 써요. 선생님 많이 써요.
어머. 원래는 여자가 쓰는 말인데 남자들도 많이 써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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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선생님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여보세요도 마찬가지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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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뜻이. 세 번, 세까지 안 들려면 여보세요? 보세요. 이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한국말은 이거는 이제 드라마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집에 네. 가야죠.